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인쌤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스플릿을 이용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통해서 이제 고관절 주변 그 중에서도 이제 안쪽 근육들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무겁게 오늘 원 레드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익스텐더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그 위에 원래 플랫폼에 올라가시던 분들은 그렇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위에 안전한 판에 먼저 올라가도록 해보고. 그렇죠. 올라가신 상태에서 두 발을 아주 살짝만 V자로. 오케이. 자,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이렇게 바로 옆으로 돌았을 때 숄더 레스트가 보이잖아요. 그 숄더 레스트, 뒤쪽에 있는 숄더 레스트와 내가 같은 선상에 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쓰셨어요. 야, 우선은 골반에다가 얹어 놓으신 다음에, 캐리지 쪽에, 지금 왼발이거든요. 왼발을 먼저 캐리지로 옮겨 볼게요. 자, 옮김과 동시에 내 골반에, 이두 발의 중앙에다가 딱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오케이. 자, 됐으면 왼발이 이제 슥슥슥 숄더 레스트를 향해 갈 건데, 내 발이 이동하면 골반도 같이 그만큼씩 슥슥슥 이동을 하면서 결국 도착했을 때한 번에 그냥 이발 사이에 내 골반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겼다가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처럼 한 번에 딱 도착을 해요. 다리 안쪽에 힘으로 얘를 닫고 있을 건데, 생각보다 오늘 제가 무겁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태는 아니실 거예요. 발바닥으로 캐리지를 밀어내고, 그 위에서부터 내 골반과 척추를 끌어올려서 위로 해요. 자, 세 템포에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돌아올 때도, 하나, 둘, 셋. 천천히죠? 다시, 둘, 둘, 셋. 앤, 둘. 둘, 셋, 또, 셋, 둘, 셋, 둘, 셋, 앤, 넷, 앤, 넷. 마지막, 다섯, 상상하기를 지금 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갔어요. 가신 상태에서 고관절 접기를 보여주세요. 캐리지는 그대로 고정하고, 다시 또 고관절 펴기. 또 둘, 이때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앤 둘. 또 셋. 또 셋. 캐리지를 고정한 채로 넷. 또 넷. 마지막이에요. 다섯. 앤 다섯. 다시 한번 고관절을 접어 보셨다가,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바닥으로 툭, 그렇죠. 여기에서 내 척추 지금 반듯하게 펴져 있었잖아요. 중립으로. 내 머리랑 등을 툭 동그랗게 말아서 손이 캐리지 앞쪽에 닿을 수 있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았다면 손이 앞에 쉽게 닿을 거예요. 근데 내가 뒤로 많이 빠졌으면 눈에 앞에 있는 느낌이 들겠죠? 앞쪽에 닿을 수 있게. 거기서 폐회지 최대한 고정하고 롤업으로 올라오세요. 롤업업업업업업. 그렇죠. 한번 거울을 한번 먹어볼까, 상체가? 너무 앞에 있었지. 다시 고관절을 접어줄 거고요. 투 떨어졌다가 롤업 올라와요. 그렇지. 또 세. 두번더네에툭에업업업 마지막 다섯 툭에업업업 게리지를 닫아주고 손을 골반 위로 가져왔으면 다시 토힐토힐 안전하게 돌아오면 판을 이동하셔서 뒤를 돌 거예요. 그렇죠. 다시 내 위치 결정. 됐으면 오른발을 캐리지 위에. 됐으면 다시 톱, 힙, 톱, 힙, 따라가지고. 그렇죠. 좋아요. 거기에서 다시 옆으로 하나, 둘, 셋, 앤, 둘, 셋, 앤, 오픈. 앤, 업. 또, 셋. 두 개만 더. 넷. 그렇죠. 마지막, 다섯. 돌아왔다가 다시 나갈 거예요.
좋아요. 나간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접기. 그렇죠. 앱 올라오기. 굿. 또 둘. 앱 업. 그네즈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 고정해둔 상태에서 그러려면 고관절 닫는 힘, 여는 힘을 아주 적절하게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나, 앤 업. 이제는 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고관절 접기 보여줬다가 사체를 톡 앤 롤 업, 업, 업. 좋아요. 다시 고관절 접기 앤 톡 앤 롤 업. 올라. 그렇죠. 또 셋 앤 롤링 업.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넷 동글 롤 업. 마지막 다섯 앤 톡 롤 업, 업, 업. 오케이. 그대로 천천히 닫아주고 다시 톡 힐, 가죠. 와서 그렇죠. 발안전한 판으로 이동. 좋아요. 다시 뒤돌아볼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왼발 보낸 다음에 이제는 토, 힐, 토, 힐을 한 반 정도만 가보실 거예요.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나란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반 정도 밀고 나가요. 거기서 상체만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앤 정면, 왼쪽으로 트위스트 앤 정면. 두 번 더. 그렇죠. 마지막 최대한 축을 지키면서 에 왼쪽 앤 정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셨다가 또 다시 반만 밀고 나가요. 거기서 다시 고관절 접기를 저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트위스트 앤 정면. 또 둘 앤 정면.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았는지 느끼면서. 그렇죠. 마지막 트위스트가 잘 되면 명호박지나 종아리를 잡아도 되겠죠? 꼭 잡을 필요는 없고 캐리지를 짚어도 돼요. 돌아오면 올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캐리지를 닫아주고 뒤돌아 반대쪽 가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반 정도 밀고 나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섯 반 정도 밀고 나가서. 그렇죠. 자, 거기에서 이제 양손 옆으로 나란히. 좋아요. 왼쪽으로 밀리나요? 밀려서 불안해? 들어, 내려와서. 밀려서 불안하면 내려와서 저희 스티키 매트를 깔 거예요. 불안한 걸 참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깔아주고. 올라가서 네, 오른발 조금 더 쑥쑥쑥. 그렇죠. 거기에서 밀고 나간 다음에 손을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왼쪽으로 트위스트 앤 정면. 오른쪽 앤 정면. 둘 앤 둘. 마지막 셋 엑셀. 돌아오면 고관절 접기 그리고 연습했던 거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앤 정면. 오른쪽 둘둘 마지막 셋 앤 셋. 돌아오면 올라와서 캐리지를 닫아 줄 거예요. 다시 발이 돌아온 다음에 조심히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잘하니까 우리 스프링을 한 번만 낮춰볼게요. 그래서 팔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빨간을 뺄 거예요.
스피드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화각도 늘리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올라와서 이제 안전한 판위에서 보시고. 맞아요. 자, 똑같은 동작을 갈 건데, 양손 골반 위에다가. 그리고 왼발 캐리지 위로 갔으면, 그렇죠. 자, 골반 같이 따라서 토일토일 갈게요. 옆 캐리지 최대한 닫은 채로 가서 도착 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세 카운트에 가볼게. 하나, 둘, 셋, 엔, 둘, 둘, 셋, 엔, 둘. 엔, 둘. 또, 셋. 엔, 세. 딱 두 개만 더. 네. 엔, 네. 마지막, 다섯. 엔, 다섯. 거기서 딱 한 번만 해볼까? 고관절 접기. 상체 투. 엔, 롤, 업. 오케이. 돌아올게요. 투, 힐, 투, 힐. 끝까지 캐리지 컨트롤. 반대쪽. 한 번만 더, 짱. 그렇죠. 오케이, 발 가는 동안에 내 캐리지 최대한 컨트롤. 그렇지. 잘했어. 거기서 갈게요. 세 카운트. 앤 어. 좋아요. 또, 둘. 앤 어. 또, 세. 앤 어. 네. 앤 어, 마지막. 다섯. 앤 어. 거기서 고관절 접기. 앤 툭 떨구기. 롤 업, 업, 업. 그리고 토힐 토힐로 돌아오기. 끝까지, 끝까지. 돌아, 돌아. 와서. 그렇죠. 조심히 안전하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죠. 내려왔으면 뒤쪽으로 가셔서 그대로 내 왼발을 숄더레스트에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펼 수 있는 만큼 한번 펴보고, 그리고 내 고관절을 접어서 손으로 레일 앞쪽을 잡고 스트레치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많이 가고 싶으면 많이 가실 거고요. 저는 조금 불편한 구간들이 있어서 그 구간까지만 가서 올라올 때 손 조심히 올라오시고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뒤 돌아서 발을 올려주고 펴주고 고관절 접어서 스트레치. 그렇죠. 천천히 손 조심히 돌아오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